8950번님의 나누신 소재 17만 750원의 20% 비중인데요. 이거 좀 이제 하락이 좀 멈췄다고 좀 봐도 되는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요. 손실권에 있는 종목이거든요, 소장님. 네, 17만 원대 아 참 고점에서 네. 이렇게 물리셨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됩니다. 그쵸. 다만 아까 EM플러스하고 이거하고의 여러분들 근본적인 차이가 뭐겠습니까? 자, 실적단을 한번 좀 보시죠. 이 종목은요. 올해뿐만이 아니고 2024년까지 예상 매출과 실적까지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뭐 400억, 600억대에서 올해도 1,100억대로 매출단 그리고 2,000억대 매출단 내년에 또 영업이익도 여러분들 지금 뭐 15억, 50억대에서 작년에 168억 올해 229억, 내년에는 414억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으로 단기 순이익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럼 아까 EM플러스는 전부 다 적자 지속인데 얘는 오히려 계속 실적단이 우상향되는 모습이에요. 물론 뭐 에코프로라든가 다른 2차 전지들도 실적들이 다 좋게 나왔는데 너무 고평가됐다라고 해서 일순간에 흔들리는 나노신소재 역시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좀 가격 조정은 있었지만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이 반등 주면서 얘는 하방을 이제 잡아주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12만 원만 여기서 12만 원이 이탈이 돼도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12만 원에 대한 지지력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말씀은 뭐냐면 12만 원이 지지가 돼야만 빨리 15만 원, 17만 원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거다. 그 교두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디딤발 그 자리니까 조금은 20%를 비중을 갖고 가시고 인내를 하면서 이제 다음 자리 15만 원 정도를 잘 지지가 돼주느냐 올라서 주느냐 그런 것만 확인하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